그 위에 보면은 파트에 방금 전에 우리가 썼던 게 비트 스위치입니다. 비트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스위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이 세트, 버튼도 너무 크니까, 전체를 다 선택을. 위쪽에 이런 거 아이콘 있습니까? 이런 거 아이콘 없습니까? 이런 아이콘이 없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지울게요. 이해 되셨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밑에다 하나 복제. 그다음에 데이터 가산 눌러보세요. 데이터 가산. 만약에 여기다 2 누르면 2씩 증가가 되고 3 누르면 30 증가가 되겠죠? 일단은 1씩 증가하는 버튼을 넣어.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에다가 어떠한 기능인지 모르니까 데이터 쓰기 이거는 데이터 가산 명판에다가 데이터 가산 이거는 데이터 감산 이거는 자릿수 가산 자릿수 가산은 표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화면 전송해 보세요. 어디를 확인하면 되냐면 PLC에서 디바이스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하면은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라는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D0 메모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D0라고 치면은 밑에 D0 메모리가 활성화가 되고요. 16비트의 워드로 10진수로 체크를 해놓고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찾기 버튼을 해서 쓰면 1값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가산, 데이터 가산 버튼을 누르면 일식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감산 버튼을 누르면 일식 감산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7인데 여기서 1의 아까 우리 자릿수 가산 누르면 1의 자릿수가 가산되고요. 자릿수 감산하면 1의 자릿수가 감산이 됩니다. 근데 1의 자릿수만 감산을 하기 때문에 앞에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꾸로 1의 자릿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4의 4비트를 차지를 해서 자릿수 감산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릿수 가산도 보면은 앞에 4비트만 가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응? CNC가 아니라, 그러니까 4비트가 우리 10진수 한 자리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6비트로 따지면 16비트 한 자리가, 그러니까 16진수 한 자리가 2진수 네 자리라고. 그러니까 2진수 1111 값이 F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한 자리만 가감산이 되는 거지. 좌표 입력하고는 별개인데. 거기서도 16진수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거는 그냥 16진수에서 아래 2진수 네 자리가 16진수 한 자리니까 자릿수에서는 아래 거 아니면 아래 거 하나만 그 연산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요거 아까 자릿수 가산해서 자릿수 위치를 두 번째 자리다 하면은 이 PLC 메모리 상에서는 4, 5, 6, 7번의 자릿수가 올라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한 기능이 워드 스위치의 기능이 있습니다.